뼛속을 파고드는 고통, 비명을 지르는 근육. 그러나 100번 연습하고 1000번 단련한다. 혼신을 다해 일격의 상대를 제압한다. 끊임없는 실전 대련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현대무술의 종합판. 한국에서 탄생한 실전 격투무술, 공권뉴술. 공권뉴술의 창시자, 대한공권뉴술협회 강준 회장을 만난다. 늦은 오후, 서울의 한 도장. 들어서 맺히고 꺾는 수련생들. 도장하는 비명소리로 가득하다. 다음. 자기 할 걸 생각을 해야 돼, 미리. 딴 생각하고 있지 말고 앞에 사람 뭐 하는 걸 봐. 맨 마지막 사람들이 항상 틀리잖아. 봐가지고 컨닝을 하는 건데 그게 어렵나? 안 어려운 거지. 자, 실수하지 마시고 한 번에 갑시다. 네. 자, 시작. 날카로운 호령에 도장하는 한층 더 기압이 들어간다. 어기적어기적 일어나지 말고 빨리 일어나. 그가 바로 공권뉴술의 창시자 강준 회장이다. 어린 시절 팔광류 유술을 시작해 태권도, 합기도, 검도 등 다양한 무술을 익히며 무술가의 길을 걸어온 강준 회장. 그는 무술에 미친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외골수 무술가였다. 전 세계 무술 자료를 모으고 새로운 무술은 단걸음에 달려가 확인을 했다. 그렇게 갈고 닦은 경험과 지식으로 그는 1996년 자신의 무술, 공권뉴술을 창시하며 무술계에 이름을 올린다. 현재 그는 10권의 책과 8편의 비디오 교본을 편찬하며 열정적인 무술가로 인정을 받고 있다. 공권뉴술이란 타격기와 유술기를 적절히 조화를 해서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강한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기술들을 함축한 것이 공권뉴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권이라는 것은 타격기를 말하는 건데요. 이 타격기에는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팔꿈치로 치고 무릎으로 차고 하는 이러한 손과 발을 이용해서 때리는 기술들을 타격기라고 하는 거고요. 유술기로 하면 상대방을 넘기거나 맺히거나 또는 조르거나 꺾거나 하는 타격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을 유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권유술은 이러한 기술들을 따로따로 배우지 않고요, 하나의 커리큘럼에 묶어서 동시에 수련하는, 한 장소에서 동시에 수련하는 그런 기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화 싸움의 기술의 한 장면. 왕따를 당하던 주인공이 싸움을 배우기 위해 공부하는 책은 강준 회장의 저서다. 영화에서처럼 실제로 동전을 사용한 호신술을 방송에서 선보이며 유명세를 탄 강준 회장은 각종 매스컴에서 싸움의 달인, 공권유술의 고수로 알려지며 무술계의 스타로 떠오른다. 최강의 파이터로 불리는 강준. 그가 창시한 공권유술의 비극은 과연 무엇일까? 세미 크라우치. 이 자세는 공권유술의 기본 자세로 타격기와 유술을 동시에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이 자세는 좋은 원투와 좋은 로우킥을 차기 아주 적합한 자세죠. 또는 상대방을 잡거나 태클을 거거나 하는. 두 손을 올려 만든 가드는 공격과 방어에 있어 빠른 전환이 되며, 허리를 중심으로 힘을 분배한 하체는
빠르고 강한 발차기를 가능케 한다. 영화 로키의 한 장면. 챔피언 아폴로가 대형 플랜카드 안에서 세미 크라우치 자세로 웃고 있다. 복싱이신 알리도 이 자세를 즐겨 사용했다. 과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격투 자세로 알려져 있는 세미 크라우치 자세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격투기 선수가 애용해왔다. 공권 유술의 기본 타격기인 정권 지르기. 현대 격투기에 있어 정권 지르기는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통해 진화를 거듭해왔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타격기가 됐다. 복싱, 태권도, 가라데, 무에타이, 우슈 등 대부분의 입식 무술은 이 정권을 기본 공격법으로 삼는다. 공권 유술 역시 정권을 선택했다. 그리고 더 간결하고 빠른 스피드를 구사할 수 있는 동작만을 집중적으로 연구, 발전시켰다. 일격 필사를 추구하는 공권 유술은 신체의 과학적 원리와 그 원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신체 단련을 중요하게 여긴다. 정확한 부위를 정확한 각도로 반복 수련해야 비로소 완성되는 정권 단련은 엄청난 인내와 고통이 따른다. 하지만 정권 단련은 단순한 주먹 강화뿐 아니라 타격의 운용법과 올바른 자세를 익힐 수 있다는 것이 공권 유술의 믿음이다. 이것이 바로 공권 유술의 정권이다. 일단 정권 단련이 정확하게 되면요, 통증이 거의 없어집니다. 오랫동안 무술을 수련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상대방과 타격할 때 통증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강한 파괴력으로 공격할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정권 단련대에 주먹을 치는 것 외에도 약간의 고통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무의식적으로 계속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무념무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주먹의 원리라든가 또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공권 유술의 빠르고 간결한 공격 성향은 발차기에서도 나타난다. 무릎차기, 앞차기, 옆차기, 찍기, 도끼차기 등 격투 발차기 중 동작의 동선이 짧고 힘의 전달이 강한 발차기만을 골라 진화시켰다. 덕분에 공권 유술의 발차기는 화려한 스타일의 발차기보다 투박하고 묵직한 발차기로 구성되어 있다. 최단 동선과 스피드로 일격 필사를 추구하는 공권 유술의 타격기. 그러나 놀랍게도 공권 유술의 타격기는 빠른 연타 공격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연속 동작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공권 유술을 실전 격투 무술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타격기와 더불어 공권 유술의 5화를 차지하고 있는 유술. 그렇다면 유술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기습적으로 상대방을 잡아 넘어뜨리는 기술, 매치기. 매치기는 다시 관절기와 함께 조합을 이루며 연속 공격을 펼친다. 공권 유술의 관절기는 공격적 관절기로 유명하다. 내가 일로 상대방이 껴안거나 지나가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는 궤도 안에 있는데요. 다만 손이 닿은 것 뿐이야. 닿으면서 그냥 잡은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잡을 때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면 하고 동이야. 근데 그냥 지나가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쉬운 원리입니다.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상대의 관절을 꺾어 제압하는 관절기는
공권 유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술 기술이다. 덩치가 큰 상대를 제압할 때 사용하는 낚시거리. 쓰러진 상대의 옆 정강이에 무릎을 대고 발목을 꺾어 정강이 뼈와 발목뼈를 동시에 탈골시키는 위력적인 기술이다. 영화의 한 장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실제 싸움을 하다 보면 대부분 뒹굴기 마련이다. 공권 유술에는 누워서 싸우는 기술인 와술이 있다. 와술 중 이 기술은 상대의 팔을 잡아 다리로 고정하고 목을 당겨 어깨를 탈골시키는 기술이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대의 팔꿈치를 꺾어 완전히 전위를 상실케 하는 십자 꺾기. 공격받고 있을 때 역으로 되치는 뒤집기. 상대방이 방어하는 상황에 따라 연속으로 관절기를 펼치는 디귿자 3단 연속 꺾기는 이름처럼 세 가지의 꺾기 기술로 이루어져 있다. 완벽하게 걸려들 때까지 다양한 기술을 집요하게 펼쳐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는 것이 와술의 특징이다. 매치기, 관절기, 와술로 이어지는 궁극의 유술은 얼마나 부드럽게 상대를 제압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공권 유술은 타격기, 매치기, 관절기, 와술 등 각기 다른 성격의 공격 기술을 익힌 다음 이를 조합해 다양한 공격 패턴을 펼칠 수 있다. 공격에 들어가기 전 전운이 감도는 순간 서로를 탐색하며 공격의 사정거리를 재고 있다. 맞대기. 상대방의 손등을 맞대고 그 사정권 안에서 공격을 펼치는 이 수련법은 공권 유술만의 독창적인 기술이다. 맞대기는 발을 사용하는 족술, 손을 사용하는 수기, 상대방을 매치는 매치기, 상대의 관절을 꺾거나 조르는 관절기로 나뉘어져 있다. 차고 찌르고 매치고 꺾는 공격을 하나의 사정권에서 연습하는 맞대기. 이는 각 기술 간의 간합차를 극복함으로 가장 효과적인 거리에서 타격기와 유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공권 유술 궁극의 수련법이다. 현대 격투기에서 연속기, 즉 콤비네이션은 매우 중요한 공격 형태로 인정받고 있다. 물이 흐르듯 효율적인 연타 공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장르의 무술에서든 고수로 인정을 받는다. 공권 유술은 연속 공격 기술인 기본, 상대의 힘을 되받아 일격을 가하는 초본, 상대의 공격을 방어한 다음 공격을 펼치는 정본, 기습적으로 유술을 사용해 상대를 제압하는 진본, 최근 접전에서 힘을 발휘하는 상본 등